Jerry the Gummies!자, 이번 상담은 영등포구 양평동 상담입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경남 아너스빌 8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 상담입니다. 자, 양평동을 한번 볼게요. 양평동이 지금 경남 아너스빌 보면요, 일단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뭐 지하철 노선 9호선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산역 이용한다면 2호선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양평동은 상당히 뭐 영등포에서 그동안 과거에 저평가된 지역들 좀 많이 지금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최근 가격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1년도 7월 달에 실거래가가 8억 7,500만 원이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자, 85제곱이요. 그리고 22년 7월, 아, 10월이죠. 자, 얼마 전이죠? 10월 달이 지금 실거래가가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한 1억 7,500 정도가 지금 1년 정도 사이에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불안감 심리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집을 뭐 빨리 매도해서 가지고 다른 뭐 자금을 회전하신다면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단기적 뭐 정말 1년이나 2년 사이에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정답이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당산역 일대, 선유동 일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이 영등포 당산이나 양평동 일대는 현재도 개발 진행 중이다, ING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산역 인근에 보면 영등포 당산 지구단위 계획이 묶여 있고요, 선유동역 인근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여 있죠. 자, 이 지금 구역별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서부간선도로 뭐 지하사업도 완료됐는데 서부간선도로 인근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막 들어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평동 일대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공장들이 과거처럼 제조하는 공장들이 부실하고 지식산업센터들이 짓고 있고 뭐 준주거죠,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실제 뭐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뭐 롯데제과 양평에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물론 롯데 홈쇼핑도 뭐 인근에 있긴 한데, 자,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선유덕역 위쪽에는 롯데 칠성부지가 일대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고요. 칠성부지 앞에가 뭐 양하 뭐 공원, 한강공원이 있고 선유도공원이 있죠. 자, 이런 부지 개발 예정지나 또는 지금 현재 롯데 갖고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역들 부시고 지식산업센터도 짓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일자리가 들어오고 주위 환경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경남 아너스빌 지금 뭐 재건축을 바라보거나 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하지만 인근에 이런 공장들이나 또는 뭐 창고가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점점 주거 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다. 반대로 하는 뭐냐면 뭐 성수동이라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수동의 과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게 양평동의 모습이 아닌가. 실제 똑같은 준 공업지역을 자리 잡고 있고요, 중국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용적률 때문에 개발했을 때 뭐 수익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업성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망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향후에 이 서쪽 라인의 목동 재건축 본격적 그 다음에 이주 수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목동에 뭐 재건축을 들어간다면 이주한다면 뭐 목동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서쪽으로 뭐 화곡동이나 뭐 그쪽에 거주하셔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양평동이나 뭐 양도포 일대로 거주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리고 이주 수요 혜택과 함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공업적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더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가격이 17년도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17년도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년 전 대비했던 거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 불안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일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